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네, 기록으로라도 남겨놓고 싶어요. 이게 1973년 그때인가 봅니다. 20대 대학생 이모씨는 네, 교통비, 전화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남는 돈이 너무 적어서 아침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고 나오면 늘 점심, 저녁 식사가 걱정이다. 가장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이 씨는 네,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한다. 점심과 저녁을 모두 밖에서 사서 먹어야 하는 날은 한 끼는 굶고 나머지 한 끼만 네, 간단히 때운다. 또 다른 청년의 그때의 기록을 보면 지금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부산의 한 대학에서 장모 씨 여자는 언제부턴가 하루 두 끼만 먹는 두끼족이 됐다. 알바를 하다가 지치고 허기가 져도 외식할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메뉴판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다. 일이 너무 힘들어 가끔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가도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싶어 더 우울해진다. 또 다른 청년. 부산에서 만난 장씨는 점심을 걸렀다. 네, 살을 빼기 위해 단식하는 이도 있지만 장씨의 하루 두 끼는 의미가 다르다. 알바를 하루 120을 번다. 한 달 120을 번다. 자취방 월세, 교통비, 고정 지출을 빼면 늘 빠듯하다. 네, 친구들도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알바하느라 시간적 여유도 없어 다들 각박해진 느낌. 또 다른 사람. 혼자 살면서 취직을 준비하는 양모 씨 여자.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할인하는 식품을 주로 사 먹는다. 그는 자취를 하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친구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네, 식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다. 가처분 소득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9.8%. 음식값이 저렴하다는 반값 식당엔 생활고에 지친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문수 신부는 혼자 살던 청년이 굶주리다가 사망한 사연을 듣고 성북구에 청년 밥상 문간을 차렸다. 3,000원을 내면 김치찌개에 공깃밥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에게 반가운 곳이다. 24일 이 식당에 혼밥하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 집에서 용돈을 받는데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식비로 쓴다. 음식을 사 먹어야 할 땐 이곳을 주로 찾는다. 네, 청년들이 부모님께 지원받는 게 미안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는 것 같다. 구호단체 기아대책은 빈곤 청년을 위한 청년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 네, 원래 기아대책 팀장은 경쟁률이 낮았는데 신청자가 갑자기 너무 늘어서 깜짝 놀랐다. 그만큼 어려운 청년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겪는 생활고는 갈수록 악화되는데 이를 취업 이행기에 겪는 일시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지금 이 얘기는 2021년 4월에 동아일보가 네, 취재한 기사의 내용이에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잘 산다, 일본을 제쳤다, 일본을 곧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2021년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또 다른 거. 2021년 5월 25일 여전한 영끌 B2
가계부채 1765조 사상 최대. 대한민국은 이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기업의 부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쌍용의 사례를 보듯이 기업이 문을 닫질 않아요. 닫지 않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뭐 머리가 나쁜 분들, 교육이 없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 자체를 망하지 않게 하는 그 문제는 심각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막대한 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세금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기업에서 식물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강한 노조는 계속 돈을 많이 받죠.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세금은 계속 들어가면서 그 기업은 시장에서 그냥 사실상 식물 기업으로 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익을 내지도 못하는 형태로 계속 살아남습니다. 당연히 사회는 구조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이 고착된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게 결국 다시 사회생활,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이죠. 이건 뭐 우리의 평균도 아닙니다. 2021년 5월 26일 이낙연 고독사 청년의 고통 생각하면 가슴 저려. 네. 그리고 2021년 5월 26일 KBS 보도 20대 30대 고독사 늘고 있는데 맞춤형 대책 필요. 이게 뭐 취업이나 뭐 이것도 아니고 고독사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럴 때 이분들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댓글도 조심해야 되고 댓글 달지 마십시오. 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댓글 달지 말고 그냥 보고 느껴지는 그대로만 생각하십시오. 김규리라는 연예인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방문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방문을 하고 인증사진들이 있네요. 클리앙에 올라온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커뮤니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죠.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근데 여기 개인전에서 방문하신 활짝 웃고 계시는 국회의원님이 계시네요. 네, 그리고 기념사진들도 남기시고 둘러보셨나 봅니다. 한 분은 최강욱입니다. 최강욱.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김용민입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최강욱은 68년생이고 김용민은 76년생입니다. 나름 젊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이게 아마 사진으로 본다면 27일 전시회 개인전을 열었다라고 하니까 오늘 가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의 정보 내용을 봐서도 5월 27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두 분은 오늘인지 아마 오늘로 추측이 되는 날에 미술작가라고 해야 되겠죠. 예술작가의 개인전을 방문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 미술 개인전에서 관람을 하시고 기념사진들을 남기시고 하셨습니다. 이게 2021년이라는 거예요. 2021년이에요. 젊은이들은 심각한 취업난, 심지어 그 부모조차도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자식 지원해줄 돈이 있겠습니까? 요즘 부모들도 힘든데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끼니를 굶고 끼니를 거르고 한참 먹고
한참 먹고 돈 걱정이 없어야 되는 그 청년들이 끼니를 거르고 알바를 하고 돈 걱정을 하고 심지어 싸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급식소 같은 데 가서 적은 돈 내고 밥을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2021년이에요. 그 2021년에 집권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은 환한 미소로 미술전을 가셔서 인증샷도 남기고 하셨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은 세상이 안 보이는 건지 보기 싫은 건지 아니면 저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저소득층이 많은 변두리 지역이나 저기 서울 안에도 달동네 아직도 많잖아요. 그런 곳이나 조금만 어디 나가도 심지어 자기 지역구에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만 가도 젊은 청년들이 알바를 하고 잠을 못 자고 끼니를 거르고 안 그래도 지금 취업 상황이 안 좋아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의 자식들은 어떨까요? 자기들도 미래가 없는데 집에 부모님들은 힘들고 그래서 끼니를 거르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런 사람 하나하나 만나면서 우리가 집권당이고 우리가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매를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게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국가를 끌었던 거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참에 사과의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 청년들의 손을 잡아줘도 될까 말까 한 지금 2021년에 청년들에게는 지옥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저분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미술전을 다니고 있네요. 욕도 하기 싫어요. 근데 지금 2021년의 젊은 청년들이 돈이 없고 취업이 힘들고 심지어 끼니까지 건너뛰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님 최강욱, 김용민 같은 저런 국회의원님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그분들의 저런 행동, 모습들을 그분들이 하나하나 어디 방문하는 저 발자취들을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새기고 내년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찍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냥 대한민국의 청년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 있는지가 이제는 의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가 진짜 의문이에요. 감사합니다.